2학년 문과 애들이 특이해서 가이던스 인성검사 결과표를 분석을 다 해봤어요. 그때 기막힌 사실 하나. 문과 애들이 열정성이 높아요. 이과령 높아요. 근데 뭐가 치명적이냐? 준법성이나.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3월부터 입에 붙이도록 개념 교육을 해야 돼요. 몰라도 이게 왜 나쁜 건지, 이게 지각을 하면 왜 안 되는 건지. 이 과들은 법칙이야, 규칙이야, 그냥 무조건 지켜. 그게 달라요. 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문과애들은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해보니까, 이거는 문과애들이 잘해. 이과애들은 저한테 졸졸해. 저거 뭐 수업이라고 해야 돼? 스타일이 달라. 학습 스타일이 달라. 이과애들은 신체 학습 스타일. 이과애들은 청각. 신체 학습자들은 대체로 이게 막혔어. 무슨 얘기라는 거? 다시 질문. 선생님, 이번에 소풍 갈 때 교복 입어요, 사복 입어요? 새끼야, 조금밖에 안 입었잖아. 문과 애들은 그래. 그래, 신체 학습. 몸이 열린 애들은 이게 닫혀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수업마다, 학급마다 수업 스타일도 달라요. 애들이 다르니까. 그 어떤 반은 미친 듯이 거의 50분의 3분의 2를 아예 신체 활동을 해버려요. 뜨거운 애들. 그러면 애들이